양력 10월 짓띠 운세 관성의 힘 김관살 삼형살도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바뀐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양력 10월 짓띠 운세를 나이별로 준비를 했습니다. 짓띠하면 재치가 있고 근면 성실하나 경계심이 있어서 신중할 태도를 보이는 게 짓띠인데요. 이런 짓띠가 양력 10월에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면서 10월을 보낼까요? 제일 먼저 1996년 병자생 짓띠는 사람과 얽힌 것 빼고는 모두 기랍니다. 10월에는 다툼수가 있어서 주변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분들은 이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지요. 상사와 큰 문제는 없겠지만 너무 일만 하는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사적인 대화도 하면서 조금 더 친근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 상사와 너무 딱딱한 관계에만 고수하면 내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상사가 먼저 다가오지 않을 것이니 내가 살갑게 다가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정운을 말씀드리면 5월에 태어난 사람을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김관살로 묶이기 때문인데요. 김관살이란 귀신이 빗장을 잠근다는 뜻으로 대표적인 흉살입니다. 상대방을 유혹해서 나쁜 길로 빠지게 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윤과 사치를 좋아하여 내 통장에서 돈이 문통위로 빠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데이트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방식에 끌려다니게 될 것입니다. 연애 때문에 지출이 커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합의를 보시고 돈 관리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네요. 이어서 1984년 갑자생 짓띠는 사람도 보이고 돈도 보입니다. 우선 직장이나 사업에서 몇 가지 변화가 발생할 겁니다. 나의 의지로 나타난 변화가 아니라면 처음에는 불안하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현명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반대로 직접 새로운 시도를 꾀하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계획을 세우는데 막힘이 없고 순탄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사업을 시작하거나 혹은 직장에서 중책을 맡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 상태라고 나오네요.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모든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은 장기전이고 체력전이니까요. 10월에는 컨디션을 정비하시고 일단 세세하게 목표를 세워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전운은 평소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들어오는 걸로 보아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신 적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굳이 닥달하거나 독촉하지 않아도 상대가 알아서 돈을 갚을 겁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은 보너스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너스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지갑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어서 1972년 임자생 짓띠는 나쁜 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재물운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 와봤자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몽땅 날려먹는다든가 내가 번 돈으로 남의 대출을 갚아든다라든가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운 자체는 더할 나위 없이 좋으니까요. 주변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십시오. 또한 10월에 관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승진운입니다. 직장운, 사업운을 보면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시면 반드시 성취한다란 해가 나옵니다.
운기가 좋기는 하지만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하는 운세입니다. 본인이 의지가 있어야 승진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임자생은 중간에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조상님이 나를 돕고 우주가 나를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설령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승진과 연봉 상승이 코앞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단계 2로 성장하는 기운이 있으니 우직하게 정진하십시오. 노력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1960년 경자생 지띠는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임자생과 달리 인생에 막힘이 있다면 남의 탓을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나의 약점과 단점을 찾으셔야 합니다. 경자생은 대체로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어발식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지요. 좋게 말하면 다재다능, 팔방미인, 나쁘게 말하면 집중력 부족입니다. 10월에는 일을 좀 정리하셔서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나의 그릇과 역량을 온전히 맞닥뜨리십시오. 용기를 내어 해결하고자 하면 막상 어렵지 않게 해소될 것입니다. 10월 한 달은 회복하는 것에 신경을 쓰시고요. 목돈을 활용하시는 것은 잠시 미뤄두십시오. 큰 지출은 물론 큰 투자도 10월에는 절대 금지입니다. 이어서 1948년 무자생 지띠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나 혼자 좋은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과 함께 발복하는 운세이네요. 혹시 공동명의로 올려둔 부동산이 있거나 남과 함께 동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10월에 수익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사업 수완을 상대방이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수익이 보장이 될 겁니다. 잘하면 사업을 좀 더 키울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규모가 커지면 막상 두 사람 모두 겁을 먹고 갈팡질팡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둘이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조언을 구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이때 양력 8월 달에 태어난 사람이 사명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10월에는 오히려 더 좋은 운을 끌고 오는 특징이 있는데 사명살이란 끈질긴 흉살로 유명한데요. 남을 구속하거나 반대로 나에게 구속을 당하게 되는 살이지요. 그러니 만약 사명살이 강하여 살기 등등한 사람도 10월은 지띠에게는 문제가 없지만요. 혹시나 발목을 잡힐 수도 있으니까요.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이런 경우에는 도움을 얻기는커녕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혀 빠져나오기 힘들어지니까 그냥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2024년 10월 지띠 운세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과 소원을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 주십시오. 저는 더욱 좋은 콘텐츠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